안녕하십니까. 로드FC 라이트급 챔피언 권하솔입니다. 드디어 라이트급 토너먼트 16강 예선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로드투 아솔, 지영이의 선 비주에 출전하시는 남우철 선수와 그리고 마이티모 크로캅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장을 겨뤘던 명현만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에 이제 헵급 토너먼트에서 마지막으로 경기하고 로드FC에서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이제 4월 15일 날 그 로드FC 그 장충체육관에서 시작하게 된 명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내남 격투기 소속의 코리안 불도저 남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이 자리가 썰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썰전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근황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로드 투 아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토너먼트에 제가 좋은 대회죠? 네. 권하솔 선수한테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요즘 뭐 어떻게 지내냐 하면 그냥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몇 평이 지셨습니까? 그것도 학생들이랑도 같이 운동하고 제가 지금 그 호서예전에서 종합격투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요리는 그럼 안 하십니까? 요리는 제가 당분간 잠정 휴업. 저는 지금 손 부상이 궁금하실 텐데 저도 나무치 선수를 따라하다가 이 독일의 행 그 제품에 의해서 손을 찢기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좋은 칼을 써서 그래 처음부터. 네, 비싼 칼을 제가 쓰다 보니까 손이 안에 3cm를 꼬매는 엄청난 게 바깥에 8바늘 안에 3바늘을 꼬맸습니다. 제가 마이너스네. 네, 그래서 지금 엄청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명현만 선수는 이제 예, 저도 이제 4월 15일 날 시합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이천에 체육관 운영하는 곳이 이천에 거주지가 이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운영도 좀 하고 원주 팀퍼스에서 이제 운동 같이 하고 이제 압구정짐에서는 이번 주부터 이제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고 시합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정신 없어갖고. 원주에서는 훈련 파트너가 있어? 제가 워낙 MMA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보고 있습니다. 그 뭐 누구랑 하는지보다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그렇죠. 어차피 뭐 어디가 또 좀 별로 없다 보니까 헤비급이. 그래도 좀 요즘에 뭐 클린치랑 그런 거 좀 뭐 크로캅하고 할 때랑은 좀 많이 다르게 그래도 많이 좀 이해도가 많이 쌓여갖고. 욕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때. 크로캅 선수한테 너무 이렇게 허무하게 지셔가지고. 예. 그때는 좀 많이 회복되셨습니까? 네, 예, 그때 뭐 그런 뭐 상처받고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조금 긴장도 많이 하고 좀 제가 좋아하는 선수다 보니까 경기하면서 좀 엉뚱하게 축 처지네요. 네. 네,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말 좀 편하게 하게 좀 놔둬. 아니 너무 지금 축 이렇게 처져가지고. 예. 궁금하기는 크로캅 선수와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살아있는 전설인데 그 선수와 시합을 하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을 때 느낌이 어떨지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네. 마주 볼 때는 뭐 똑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작고 저기 앞에 있네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 링이 올라가 있을 때 크로캅이 내려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TV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올라가 있고 뭐 그랬습니다. 이제 두 선수들 다 이제 여기 로드FC에 넘어오기 전에도 그렇고 넘어와서도 그렇고 두 선수 2연패를 당했어요. 그러시죠? 네. 예.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네네. 예. 편파로 한번 당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력적으로 처참하게 패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슬럼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이 다음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또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뭐, 격투기에서 뭐 처참한 패배라고 하면 1라운드 KO 뭐 후두부 맞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뭐, 처참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조금의 아쉬움이 있지만 근데 그렇게 뭐 밀리는 시합은 아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겼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어지네. 자꾸 늘어진다고 하니까 늘어지는 것 같잖아. 아, 좀 잠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직 너무 일찍이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저는 기도와 훈련으로, 기도와 운동으로 이겨내고 있고.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아, 아니 진행자가 좀 이런 예. 게스트들을 좀 이렇게 세워주고 아 어, 잘한다 충분히 지금 해야지. 잘 세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깎아내리고 이러니까는 이게 제가 주눅 들잖아. 지루한 말은 탁탁 쳐내야 하는 게 또 진행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진행자를 존중하는 마음. 예. 그리고 명예만 선수는 또 세계 최강의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이티모, 크로카 이런 선수들하고 싸워봤고 또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 그런 예, 그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슬럼프. 현면가 형인가? 저보다 한 당연히 형, 얼굴로 봤을 때 당연히 형이지 않습니까? 형은 형한테 자꾸 처참하다는 얘기를 하냐. 아니 그 슬럼프까지는 아니었고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갈 수 있었던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초반에 롯데FC 데뷔전이나 두 번째 시합 때 좀 약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케어를 이기다 보니까 이슈도 좀 받고 또 기대감도 많이 생기고 다른 대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량을 쌓아서 뭐 더 마이티 뭐 크로카 선수들을 좀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기기에는 좀 기량이 좀 적지 않았나 MMA면 봤을 때. 그래서 슬럼프까지는 아니었고 이걸 다시 이겨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수들하고 싸우면서 또 자기가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또 성장을 하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릇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릇이. 근데 그게 좀 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크로카 선수가 이렇게 있고 긴장이 되고 그런데 한번 경험함으로써 좀 그릇이 좀 커져서 멘탈이 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좀 처지는 분위기에서 약간 아니, 예. 개인적으로는 그 롯데FC에서 무제한 그 마이티모 현재 챔피언인데 그 선수를 잡을 수 있는 한국인 선수는 저는 명현만 선수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가장 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제 입식에서 이 MMA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만 좀 메꾸면 좀 충분히 한국 선수들도 해외에서 통한다는 거를 명함한 선수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팀이기 때문에 좀 어깨도 좀 펴고 좀 더 자신감. 아니 권오수 선수는 그 후두부 1라운드 예, 예.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 전 그 저희 셋 중에 가장 큰 슬럼프는 그때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또 셋 중에서 제가 가장 또 이슈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슈를 아직 잘 못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큰 이슈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악플이나 이런 거에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악플은 일단 보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다 읽습니다. 롯데FC 선수들의 이런 악플이나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뭐 다 읽고 예,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예, 또 그런 마음으로 오픈마인드로 항상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짤로 은근슬이라고 그 많이 있어요. 은근슬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 약간 이게 고의 아, 아니 고의 아니셨죠? 그 예. 최슬기 씨 이렇게 고의 아, 아니셨죠? 예. 제가 이게 아 이게 짤로 했네. 이게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진짜 은근슬이라고 해가지고 아. 이게 예. 아, 그거 하고 연락 많이 왔습니다. 기분 좋았냐고? 아니 그런 얘기도 하고 야, 일부러냐고 그랬는데 제가 어깨 좀 다치고 나서 이 습관이 있어갖고 아 맞아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하필은 딱 그때 딱 나와서 나중에 이제 고의는 아니었죠?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제 바로 좀 사과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의인 사람도 있어요. 양아치 파이터 박대성 선수 있지 않습니까? 고의로 그렇게 했거든요. 예, 뭐 고의인 선수들도 있고 후배지 않습니까? 후배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그 박태 선수가 되게 잘못 뉘우치고 사과하고 비꼬는 듯한 자세로 막 이렇게 안 한다고 참 잘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 할 말이 없죠? 네, 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수도 다 제 잘못이고 그 이제 이거 근데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 나갈 수 있겠어요? 아 이 정도는 뭐 아 나는 뭐 인터넷입니까?
SNS 인터넷 무시하는 거야. SNS 무시하시는 거야? 그 방송 심의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 방송 심의 규정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발언은 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제작비가 권하솔 선수한테 나오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권하솔 선수가 네, 사사키신지 선수 시합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고 아 권하솔 선수가 많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아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근데 항상 아쉬운 게 다른 그 선수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나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아, 그렇죠. 너무 가벼워 너. 아 그렇죠. 제가 몸무게가 챔피언이 너무 가벼워. 제 몸무게가 현반인보다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벼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네. 우리 명원만 선수는 마이티모, 그렇죠. 크로카 그리고 굉장히 강자들과의 시합을 했다고 하면 권하솔 선수는 약자들만 골라서 도대체 누구랑 시합했어? 괴롭히려고 하는 도대체 누구랑 시합하셨죠? 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솔직히 이제 로드투 아솔의 이제 지금 예선전이 비조가 이제 이번에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김경표 선수 안 들어왔죠. 뭐 기원미 선수가 뭐 리저브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김승현 선수 아직 안 들어왔고 이번에 박대성 선수 올라갔죠. 이제 의철이 형 이번에 시합을 하는데 전 선수 솔직히 이 루키들과의 남태 선수랑 실력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 별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거 붙어봐야 할 것 같다. 저도 저 딱 저랑 비교해보면 아 애들 1라운드 KO 딱 이런 느낌이 오는데 딱 우철 형이랑 들어봤을 때 이거 판정 가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팬 투표로 해도 이거는 제 생각에 50대 50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격투기라는 종목 자체가 정말 누구랑 붙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하기 힘든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는 변명을 하시는 네, 누구랑 붙어도 항상 제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시합을 준비하고 있고 진심으로 그리고 사실 권하솔 선수가 저는 박대성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이거는 네. 제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격투기 선수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게 또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약간 시간 강사에 가깝기 때문에 파트타임 잡으시지 않습니까? 아직 교수님이라 부르기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모든 우리 파트타임 모드를 위해 아 비정규직을 네, 위한 비정규직 그렇죠.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학생들이 수업 듣다가 졸지 않습니까? 실기 위주. 네 졸진 않고 실기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은 제 생각에 학생들을 뭐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걸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어서 다행히. 이론은 예, 실기를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루한 교수님이 되기 위한 뭐 이런 조언을 해드리자면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또 시합이 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두 분 다 그리고 명현만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합 상대가 이제까지 상대했던 상대들보다 가장 무겁고 그리고 가장 빠른 선수랑 상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경기 영상을 많이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빠르 그 체중인데도 흑인이라서 그런지 좀 탄력도 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스피드도 좀 있고 한데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타격 수가 많은 그런 건 아니라서 그 단점을 좀 제가 좀 파악해서 좀 빨리 경기 끝내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그러면 KO로 끝내시겠다? 예, 네, 뭐 저 바람은 KO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제 개인적으로 그라운드 기술을 좀 많이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테이크다운까지? 예, 테이크다운도 방어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넘어가면 또 이렇게 예, 왜냐면 뭐 서브미션? 네, 마지막 두 경기가 워낙에 넘어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좀 뭐랄까 좀 대중분들한테 이제 어떤 또 실망시켜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발전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죠. 이제 또 타단체 챔피언 출신과 또 시합을 하게 됐고 예, 또 화끈한 또 경기라고 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기를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요즘 뭐 주짓수랑 레슬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완벽하게 제압하는 시합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뭔가 예전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고 전략적인 시합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좀 이번에는 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새로운 전략이나 기술들을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우치 선수랑 남주 선수의 시합을 봤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상대 선수랑 타격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타격을 못 하는데 붕붕만 하지 않습니까? 붕붕? 근데 이제 뭐 레슬링이나 주스 실력이 좋은데 굳이 타격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타격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혹시 타격실을 또 타격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제 KO 승률이 50%가 넘어와가지고 그럼 그 선수는 뭐 하는 선수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KO 팬은 없습니다. 아, 네. KO 팬은 없고 그래서 타격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고 그 맷집에 자신감은 있으신 거네요. 맷집도 자신 있고 그래서 저는 1라운드 KO 당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타격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데 그렇죠. 자신 있다고요? 네. 네. 그냥 뭔가 완벽한 시합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완벽하다기보다는 어떤 투박한 좀 투박하고 그 어떤 불안전함 속에서 뭔가 투지를 가지고 시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짜여진 각본 대로 전략적으로 완벽한 시합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1라운드 KO 당하면 어떤 기분이에요? 1라운드 KO 당하면요? 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하골절 당한 느낌일까요? 안하골절 예, 안하골절 당한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상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이 로드 FC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로드 FC 챔피언이 로드 FC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지 퇴출당한 선수 이렇게 제가 말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면 상대방 선수한테 한마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상대 선수들 레거시 FC 챔피언이고. 저도 이제 로드 FC 초대 챔피언 출신으로서 정말 챔피언들끼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명 경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대가 뭐 나보다 좀 나이도 좀 어린 것 같고 경기하는 거 보면 좀 활발하고 좀 장난기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워낙 진지한 스타일이니까 제가 그 부대찌개에서 좀 협찬도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 킹콩! 경기, 킹콩! 예. 킹콩 부대찌개 예, 경기 끝나고 한국에서 처음 오는 또 친구가 태권도 5단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많이 좀 격려해주고 많이 때려서 좀 얼굴도 좀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좀 밥도 좀 제가 사먹여주고 싶어 그렇네요. 그렇게 준비 좀 잘하고 있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으신 뭐 팬분들에게 아... 권한솔 선수는 그냥 케이지 안에서만 봐야 돼. 케이지 밖에서는 영 너무 매력이 없고 버릇이 없네요. 여러분 권한솔 선수의 어떤 그런 매너 없고 버릇 없는 모습도 뭐 너그레 다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 너무 이렇게 재미없는 선수들을 데리고 하려다 보니까 제가 시합을 통해서 예, 제가 정신 차리게끔 혼내주겠습니다. 제가 올라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목을 걸겠습니다. 제가 형이 오늘 못 올라오는데 제가 손목을 걸게요 제가. 손모가지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예. 네, 이런 걸 걸면 안 되고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결승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정말 챔피언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실력자들이 많이 온 시합이기 때문에 아 저는 너무 그 다른 단체 챔피언들의 실력이 형편없어가지고 돌았습니다. 실제로 네, 제가 실제. 경고를 실제로 봤어요. 정말 한심한 선수구나. 정말 경기를 본 줄 아는 선수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 두 선수.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로드 FC 깎아내리는 프로그램을 제가 나와야 됩니까? 네, 오늘 두 선수 얘기 너무 잘 들어봤고요. 4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두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남우철. 명현만 선수와 한 유쾌한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쾌했습니다, 저는.